네, 취미대팀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짠! 알래스카 피크예요. 얘는 손가락 핑거 피크고요. 여기 엑스라지, 라지, 미디움, 그리고 여기 스몰까지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자의 손가락의 크기에 맞게 그 크기를 조절해서 끼시면 됩니다. 이거 하나에 2,500원으로 되어 있고요. 전체적으로 쓰면 오른손의 손톱을 이렇게 길지 않으시더라도 이 피크로 이제 손톱으로 핑거링하는 효과를 그 사운드를 낼 수가 있어요. 근데 손톱도 깨지고 관리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. 근데 이렇게 내 손에 맞춰서 이 핑거 피크를 사용을 하시면 좀 되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. 자, 엑스라지는 거의 엄지손가락에 많이 쓰고요. 자, 엄지로 우선할게요. 썸피크처럼 얘를 이렇게 해서 피크를 쓰는 건데 얘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. 손톱깎이로 잘라서 사용할 수 있게 재질이 되어 있고요. 얘는 그리고 손의 크기에 맞게 벌어지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편하게 구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 가운데를 잘라서 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너무 길다 싶으면 이 끝에를 아예 다 하나 단을 없애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. 네,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엑스라지가 좀 큰 편이고요. 저한테는 네, 엄지손가락 크기가 다 다르니까 라지 정도로 사용을 해볼게요. 라지로, 그치. 이렇게 라지로. 난 딱 이게 좋은 것 같아. 관절이 크구나. 네. 그리고 다른 거 미디움으로. 검지랑 약지는 미디움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남자분들은 검지나 약지, 라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. 네. 이렇게. 그쵸? 그래서 다섯 손가락 다 사용을 해서, 이제 스몰은 새끼 손가락. 네. 다 사용해서 핑거링을 할 수가 있어요. 오, 되게 좋다. 제가 손톱을 다행히 길어놨어요. 이 손톱 사운드랑 치는 느낌 그대로 나요. 네, 제가 원래 핑거를 잘 뭐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벌어져 있고 해서 손에 안 달라붙을 것 같은데 떨어지지도 않고요. 느낌 자체가 그렇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느낌이 아니에요. 알래스카 핑거피크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